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귀한 자리에 또 첫 번째 강의 맡겨주셔서 영광하고 생각하고요. 귀한 자리인 만큼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너무 거창하거든요. 강사를 한다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교육마스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마스터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그냥 마스터는 많이 보셨고 방송이나 공연이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앞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교육이 마스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마 이 크래프트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줄이 몇 줄인가요? 2줄. 이 자리에 계신 강사님들 계시고요. 우리가 늘 만나는 교육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보조를 맞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사실은 이게 막연하고 강의 맡게 되면 걱정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교육생과 우리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사실 멀기 때문인 거죠. 어떤 예상이 있을지 모르고요. 더 멀고요. 처음 가시는 곳도 있고요. 분명히 불안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뭐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보는 거 정도 하는 거죠. 교육생들도 강사가 누굴까 사실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잘 맞춰서 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교육생들은 그냥 재밌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교육생과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신 부분이 아마 이 가운데 커넥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 교육생들은 강사에게 궁금한 거 미리 원하는 것들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강사들은 교육생에게 사전 질문 얻어볼 수 있고요. 담당자와 함께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거 경성 대표가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로 힘을 합해서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저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거나 재미없거나 안 쳐다보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사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마술 기법인 거고요. 마술 기법으로 처음에 양념 삼아 강의를 했었는데 주객 전도돼서 마술이 저는 제가 마술사가 아니었는데 마술사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안 쳐다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뭔가 따라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자,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누구나 많이 하시는 거죠. 자, 손 좀 풀어보시고 자, 이 정도에서 뭔가 따라한다면 일단은 쳐다봐 주시기 때문에 자, 스트레칭부터 좀 쭉 하세요. 스트레치. 자, 뒤로 한번 쭉 당겨보세요. 이게 얼만큼 돼야 몸이 유연한 걸까요? 많이. 손끝이 닿을 정도. 목에 닿을 정도 되신 분이 유연하십니다. 생각도 유연하고 몸도 유연하고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됩니까? 안 되세요? 몸이 다 굳어계시네. 자, 쉬운 거 여기서 쫙 펴세요. 쉬운 거 팔고 여기서 쫙 펴시고. 자, 스트레칭부터 한번 쭉 하시고. 자, 그럼 뒤로가 안 되시면 이건 되실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이거 되시나요? 네. 네. 3시 방향 이쪽으로 6시 방향이 되면 유연하시고 6시 방향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6시 방향 5시 아니에요. 6시 팔을 구부리면 안 돼요. 팔을 쭉 펴세요. 아니요, 팔을 구부리시면 안 돼요. 쭉 펴세요. 이 상태는 9시 반이면 어떨까요? 이게 9시 정도 돌려줘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우와. 12시 반이면 어떨까요? 다시 6시가 되면 아니 가짜 손이죠. 예, 몸이 유연해지는 그런 마술이고요. 가짜 손, 가짜 손이냐고요?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냥 앞에 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 쳐다본 의미 없기 때문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은 게 마술 기법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마술인데요. 그냥 배워보시겠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배워보시겠어요?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아, 괜찮습니다. 아, 대단. 자, 이 정도는 배우실. 자,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잡히시고. 요령은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과감하게 시계방향 360도를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 돼요. 자, 돌리세요. 자, 돌리세요. 자, 쭉 돌리시면요. 자, 좀 더. 안 되세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어떡하죠, 이거?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 근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몸에 무리가 가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 왼손에 문제 네. 아, 왼손 낮에 딴 데서 하고 왔죠. 딴 데서 하고 왔고, 저녁 때 수업하고, 우리 뭐 강의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런 것처럼 마술은 신기하지만 한번 보여줄 때가 신기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야 제가 마술사를 기억이 남겠죠. 강사님들한테는 어, 진짜 마술사야 이런 기억이 남을 텐데 지금 표정은 저한테 자꾸 뭔가를 원하시네요. 자, 교육생들이 뭔가를 원한다. 강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죠. 그러면 해줍니다. 해줍니다. 자, 원하시면 몸에 무리가 가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들어가시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쨌거나 내 내용을 잘 듣고 있나라는 거고요. 중간에 딴청 피신다거나 혹시 뭐 주무신다거나 여러 가지 그럴 때 강사님 되게 힘들지 않을까? 중간순간 뭔가 양념삼아 주의 집중이라든가 관심 갖는 방법이 없을까? 자, 주의 집중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아요. 잠깐 안 들어. 자, 주의 중에 한 번은 일으켜 세우는 게 주의 집중이 제일 쉽습니다. 자, 지금처럼 교육생 한 번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더 하시겠어요? 한 번만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왜 좋아하죠? 내가 아니라 좋아합니다. 자, 내가 하나라도 대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한 번을 일으켜 세우면 사람들 일단은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강사님이 꼭 내가 써야 되고, 내 PPT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교육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확 몰입하고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글씨가 삐뚤빼뚤하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면 상관없이 교육생이 쓰면 어떨까라는 거. 저는 교육생에게 기회를 더 많이 드립니다. 뭔가 쓸 때 교육생이 즉석에서 쓰면 어떨까라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 주제가 다 다양하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좋아하는 동물 있으세요? 좋아하는 동물? 동물 있죠. 적어보시네요. 좋아하는 동물. 뭘 좋아하죠? 그럼 뭘 궁금해할지, 뭘 좋아하지 사람들은 교육생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뛰어나서 많이. 아, 말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거죠. 자, 말을 좋아하시는 거 알았고요. 혹시 다른 데, 네,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불러주시면 대신 적어주시면 되는데. 네. 네, 하나, 아무거나 좋아하는 동물 불러주세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적어주시면. 옆에다가. 네. 네. 뭐, 고, 앞에 밑에 상관없어요. 또 좋아하시는 아무거나 불러주시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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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랑이 좋아하시고. 또 있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강아지. 예? 강아지. 시간 상 개라고 내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 시간 줄이겠습니다. 한 글자 중에. 양, 양도 있고, 양. 양, 양. 말. 말라고. 말라고. 소, 소도 있어요, 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곰. 곰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왜 잡았네. 자, 교육생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아시죠? 근데 일어나고 앞에 나올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면, 한 분에게 양해를 구했으니까, 지금처럼 한 분이 대신 적어주면 듣기가 어떤 거 없어요. 제가 혼자 서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 좋아하세요? 자, 되게 정신이 없지. 한 분이 서 있는 자체가 집중인 거고요. 저를 눈을 마주치고, 아, 이거 좋아하세요? 아, 하면서 대신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방법.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를 뭐 적을 수 있죠. 지금 이제 동물로 잡았지만. 자, 이 상태로 다 적으신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한 게 다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거 다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 둘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드리면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주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냥 줄이면 재미없잖아요. 자, 솔직히 뭔가 하나를 적어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자, 여러분들 같이 네? 주시면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게임이나 놀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거야. 자, 제가 두 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요. 양하고 공을 선택해서 배워드릴게요. 양하고 공 중에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아거나 그럼 뭐 양. 뭘 지웠죠? 양. 양. 한정만 해주세요. 한정. 자, 안내로 두 개 선택해 주세요. 두 개. 아무거나 두 개 말씀해 주세요. 두 개. 뭐 소하고 공. 소하고 공. 우리 뭘 지울까? 소를 지울까? 공을 지울까?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소를 지울까? 공을 지울까? 소. 네, 교수님 목소리 큰 게 강사는 힘이 나는 거 아시죠? 자, 소를 지울까? 공을 지울까? 우리. 소. 소를 지울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자,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고양이 호랑이 비슷하네. 고양이 호랑이 뭐 지우시냐? 고양이 호랑이 하나 지우세요. 고양이 지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선택해보세요. 두 개. 한 번. 개하고 호랑이. 개하고 호랑이. 저는 뭐 개를 지울까요? 뭐 이런 식의 게임이라는 거죠. 혹시나 누가 딴청 피거나 이럴 때는요.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자리에서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혼자 말씀해 드릴게요. 네. 호랑이하고 곰 중에 뭐 지우시나요? 호랑이. 곰을 줘도 돼요. 다시 한 번. 곰, 호랑이, 곰 중에. 곰. 아, 소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호랑이, 곰 확실히. 곰. 곰. 도와달라고 이 정도는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왜 앞에 한번 세우고 아니라 자, 혼자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둘 중에 선택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했고 그걸 지워주고 하면 그분이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뭐 전체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 좋아한다. 호랑이 좋아한다.
아니다, 나는 말을 좋아한다. 오, 말을 더 좋아하시네? 그럼 영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수도 해보고 시켜보기도 하고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라는 거죠. 이번 강의는 내가 써놓고 설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와 우리가 같이 정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사람을 남는 순간 사람들은 왜 남았을까 궁금해하죠. 늦지 빠르신 분은 아까 쪽지를 왜 드렸을까요? 설마 거기 말이 써 있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설마란 생각하게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빠져있으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설마 말이. 설마. 짠거 아닙니다. 오, 거기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이다! 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날 분명히 많은 강사들이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말 강의가 아닙니다. 도와주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많은 강사들이 뭔가를 준비해 옵니다. 입장 준비해 오죠.